추적거리는 비를 뚫고 찾아간 첫 번째 코스. 이곳에 특별한 SNS 스타가 있습니다. 그 인기답게 끊이지 않는 카메라 세례를 받는 오늘의 주인공.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비주얼? 도끼가 유명한 곳이에요. 나나 되신 분입니다. 도끼, 네. 도끼 나왔습니다, 도끼. 꽂아서? 떡갈비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시선 집중! 하늘에 봐도 새롭고 신기한 음식의 정체. 날카롭게 빛나는 도끼날! 이것을 지탱하는 건 다름 아닌 떡갈비? 첫인상부터 강렬하다! 도끼 떡갈비! 조심스레 드러나는 속살. 그 사이로 보이는 황홀한 비주얼. 빈틈없이 육즙이 꽉 촉촉하게 즐기세요. 깊은 풍미가 입안에 퍼집니다. 도끼는 그냥 장식인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나이프 필요 없다고요. 도끼는 원하는 모양대로 맛있게 썰고 한 입에 쏙! 독특한 비주얼과 맛으로 이미 압구정을 대표하는 스타! 다른 집 떡갈비는 물론 다 맛, 떡갈비는 다 맛있는데 이 집 떡갈비는 씹는 맛이 좀 더 있어요. 그야말로 쫀득한 식감의 일품인 떡갈비! 고기의 씹는 맛을 살리기 위해 여러 번 떡갈비를 잘게 다져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맛을 살려주는 포인트. 저희가 할라피조랑 이제 치즈, 치즈 만두소처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할라피뇨로 매콤함을, 모짜렐라 치즈로 고소함과 풍미를 한층 더. 이래야 진정한 이 집의 떡갈비. 가래떡도 빠지면 안 되겠죠? 떡갈비니까요. 140도에 한 번 튀겨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우와, 이런 게 겉바속촉 아니겠어요? 각종 소스 화려하게 촥촥 마무리하고 쌀알 튀김 뿌려지면 완성! 이것이야말로 맛과 재미를 동시에 잡은 대동단결의 현장! 떡갈비는 도끼로 썰어야 제맛! 먹는 이마다 감탄 또 감탄! 이러니 SNS 스타가 될 수밖에요. 맛있다. 네, 육즙이 살아있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인데 여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또 오고 싶어요. 도끼 한 자루 하고 가세요.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